반갑습니다. 예, 오늘은요 해물 김치 우동, 김치 넣고 우동 끓일 거고요. 그리고 이제 시금치 된장 무침을 할 겁니다. 예. 갑니다. 일단은 시금치를 먼저 이제 데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이거 뭐 좀 지저분한 것들은 좀 깨끗이 씻어주면 됩니다. 예. 뚜껑을 좀 잘라주시고, 이렇게. 저희 데치면서, 이게 소독이 나름 되는 거라서, 금방 하면 되죠. 지금 물이 끓고 있죠? 요거 데치물. 네. 뿌리 부분이죠? 지저분한데 좀 잘라주시고. 이제 나머지 다 넣으면 됩니다. 네. 시금치를 전부 다 이제 제가 다, 무침으로 할 거라서. 봄을 맞이해서 이렇게 나물. 시금치가 굉장히 많아 보이는데요. 이거 한번 데치면은 훅 줄어들어요. 아, 양이. 이 야채들이 그렇습니다. 좀 되게 많아 보이는데 안 그렇습니다. 잠깐만. 이거 안 줄었네. 이거 안 줄었네. 이걸 안 줄어가지고. 데치는 동안 이제 제가 이제 김치 우동 준비했습니다. 병 없고요. 김치 우동도 이제 멸치로 살짝 육수를 냈거든요. 멸치. 예. 그 멸치는 그 제가 이제 내장을 제거했습니다. 제거해서 살짝 볶아주고요. 볶는 살짝 이제 굽듯이 볶을 거고요. 그 동안 이제 나머지 뭐 야채들 준비하는데. 김치 우동은 김치가 들어가서 이것저것 많이 들어가네요. 그래서 야채가 많이 필요 없어요. 그냥 파마늘하고 팽이버섯 정도. 그리고 이제 그 우동 건더기 그게 따로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건더기 믹스. 그거 넣을 거라서. 마늘 뭐 이렇게 해주세요. 마늘 다져서 4개인데 2개는 김치 우동 넣을 거고요. 두 개는 뭐 된장 무침 할 때 할 거고. 그만이야. 아 이거 미리 하지 말까? 기왕 한 거? 이제 머리가 각도를 조금 바꿔놔. 자꾸 머리가 가리네요. 보이죠? 마늘을 여기 넣어가지고 이렇게 마늘을 이제 다지는 겁니다. 됐습니다. 잠깐 이거 잠깐 됐고 불 끄고 이제 모르면 돼요.
이 정도 넣고요. 물더 이제 필요하면 또 추가하면 되고. 네, 마늘을 잘 빻고요. 빻고. 그 와중에 보셨죠? 시금치 확 줄어들죠, 양. 이 정도면 됐습니다. 잘 데쳐졌어요. 데쳐졌고, 이제 이거 찬물에 좀 헹궈줍니다. 잠깐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제 물줄기 좀 빼야 돼. 이게 원래는 이렇게 손으로 짜거든요. 짜서 하면 되는데 좀 이따 이제 묻히기 전에 짤 거고. 예. 그리고 요거 하면서 이제 프랑크 비엔나도 굽게 하나 저으니까 비엔나. 요 마트에서 싸게 팔길래 또 원 플러스 원 하길래 바로 샀어요. 요 비엔나 이런 거는 하나 사놓으면은 심심할 때 구하면 되니까 배고플 때. 아 이거 효자지 효자. 이거 효자. 그리고 초코 이제 마늘 하고 마늘은 이제 한 이런 거. 나머지 마늘은 이거 다 그럴까? 이거 파. 파도 예, 이 정도. 예. 나머지는 이제 이거 이따가 그 된장무치, 이거 팽이버섯도 넣어줍니다. 넣어주고요. 이제 김치도 넣어야 되는데 잠시만요. 그 전에 이제 미리 다 해놓을게요. 이거 좀더 끓어도 되니까 요. 일단 마늘 아니 양파 가지고요. 이 양파는 예, 그 된장무침 할 때, 시금치 된장무침 할 때 같이 넣을 겁니다. 다져서 넣고 다져서. 그리고 이제 이거 뭐야? 우동을 이제 육수가 오늘 나왔거든요. 이제 면도 끓으면 되는데 그 전에 이제 국물 맛있게 하고 꺼야겠다. 이거 일단 끌게요. 터지겠다. 그 간장
반큰술. 예, 생마늘은 살짝하고 좀 그렇죠. 그리고 제가 이제 그 멸치를 그 육수를 냈잖아요. 그래도 멸치 액젓도 반큰술 넣으면 맛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중요한 거는 뭘까요? 이유. 바로 김치죠, 김치. 김치 해물은 김치우동이니까. 우동면 찾다 옮겨놓고 여기다 이제 김치를 꺼내가지고 김치를 좀 잘라 넣을게요. 해물이니까 건새우 넣어야겠다. 잠시만. 김치를 건새우부터 넣을 건데. 건새우는 육수 좀 묻어나라고. 건새우 육수 넣어주고. 건새우면 맛있어요. 국물이 맛있죠. 김치. 아, 이 정도 너무 너무 많이 만들 것 같고. 국물을 좀더 넣고 그 전에 김치를 좀 자를게요. 여기 있는 김치가 좀 커서 좀 자르겠습니다. 뭐막 잘게 막 김치볶음밥 하듯이 막 작게 할 필요는 없고요. 너무 큰 것들만 좀 해요. 김치 넣어요, 김치. 예. 김치를 넣어주고요. 조금만. 그리고 국물을 좀 넣어야 돼. 물이 없어서. 예. 끓을 때 해물 넣고 면 넣을 겁니다. 예. 끓을 때. 해물 조금 더 해야겠다. 제가 좀 비엔나 이거는 조금만 넣을게요. 좀 바싹 익히는 스타일이라. 예, 와령님 반갑고요. 반대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파도 좀 다질게요. 이제 뭐, 잠시만요.
준비됐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거. 요거를, 뭐 손으로 짜주면 돼, 이렇게. 이거는 그냥 한 번 이렇게 손으로 꾹 짜주면 됩니다. 물기를 제거해야 됩니다. 저는 이거 제가 요리하기 전에 굉장히 깨끗했습니다. 아까 그 크던 그 많던 시금치가 요 정도밖에 안 돼요. 요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죠? 신기하죠, 여러분? 그거, 요거 다 넣어주시고. 된장국 비비면 끝이에요. 된장국 무치면 끝. 그럼 이제 요거 무치기 전에 잠시만요. 이제 저 김치우동을 할게 끓고 있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요거 무치면서 마무리할 건데요. 그 전에 잠시만요. 아직 다 냈어요. 그래서 이제 고춧가루 좀 넣어주시고. 조금만 뿌려주시고 얼큰하게. 그리고 소금 조금만 뿌려주시고 후추. 맨 좋나요? 후추. 예. 이제 여기서 예. 이러면 이제 국물은 다 된 거고요. 이제 국물을 좀 더 얼큰하게 먹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MSG. 다시다 미염 좀 넣어주면 됩니다. 조금 넣은 듯 마은 듯. 감칠맛이 확 올라옵니다. 밖에서 파는 것처럼 이렇게 넣어주시고. 이제 여기서, 예. 요거는 그냥. 요거는 또 넣고. 요거. 해물부터 넣을게요, 해물부터. 해물부터 넣고. 해물은 제가 미리 이제 물하고요 그 맛술 넣어가지고 냉동 해물인데 해물 해동도 하고 이렇게 비린내도 없애고 잡아주고. 해물 우동이지만 해물로 육수를 낼 수도 있는데 그러면 좀 비린내 날 수 있어가지고 끓을 때 넣어주면은 끓을 때 넣어도 육수도 좀 되고요. 근데 이렇게 해야지 좀 비린내가 안 나요. 그러고, 이제, 좀 끓으면 이제 면 넣으면 끝. 이거 되는 동안 저는 이제 된장 무치 넣겠습니다. 된장 무치. 된장 좀 꺼내볼까? 어허. 된장이. 어우, 된장. 이 정도. 그냥 된장 넣고 무치면 돼요. 딴 거 뭐 볼 거는 참기름하고 뭐 깨 정도. 고추장도 좀 넣게. 고추장. 된장만 넣으면은 좀 심심하니까 고추장도 조금 넣어주고. 많이는 아니고 고추장 조금만 넣어주고. 그리고 예. 설탕 조금 넣어주고. 설탕 조금만 안 넣어도 돼요. 이 정도 됐어요. 그리고 이제 깨하고 이제 참기름 넣으면 끝. 곰을 맞이해서 곰맞이 나물 무치. 미리 참기름 넣어. 된장이 잘 섞이는 게 중요한데. 아, 후추 넣어요. 후추도 좀 넣어주시고. 된장이 잘 풀어져서 골고루 섞이는 게 중요합니다. 된장 무치니까. 그 이거 하는 사이에 지금 해물들도 이거 이제 면 넣는 면.
넣어주겠습니다. 넣고 물좀 넣어야겠다. 우동면은요 금방 익어가지고. 아, 그, 아, 맞아. 중요한 거는, 야, 이거 안 넣을 뻔했네요. 우동 건더기 스프. 이거 안 넣을 뻔했어. 이게 중요한 건데, 이거 안 넣을 뻔했네. 잠시만요. 아, 이걸로 해, 그냥. 지금 숟가락 저 쓰고 있어요. 어, 나 이거 안 넣을 뻔했어. 우동 건더기. 이거 넣으려고 했는데? 이걸 안 넣을 뻔했네. 우동 건더기 스프. 이거 나중에 넣어도 되고요. 빨리 넣어도 되고. 다 끓고 나서 마지막에 그냥 고명식으로 넣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우동에는 당연히 시찌미, 우동에 들어가는 일본식 향신료 시찌미 딱 끓이면 끝. 요거 시찌미는요 정말 집에 있으면은 다양한 데서 쓸수 있어 좋습니다. 너무 막 좀. 막 무침에다 뿌려도 돼요. 여기다 뿌려도 돼요. 오늘은 요 된장이 메인인 무침이라서 안 넣는데, 이거. 된장이 구수한 향을 느끼고 싶어서 안 넣었어요. 내일 비 온다는 건 있던데, 모르겠네. 오늘 날씨 보면 비안올것 같은데. 오늘 밝은 날씨도 아니었는데. 자, 마지막은 깨로 마무리입니다, 깨로. 이거 한번 또. 면 거꾸로 익으라고. 면을 저어줘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이렇게 깨로 마무리합니다. 그러면 요거 사진 찍을게요. 됐습니다. 이거. 아우, 맛있겠다, 이거. 진짜 맛있겠는데요? 나물, 예, 나물은. 뭐가 안 돼? 밖에서 누가 안 돼? 이래가지고.
넣고 양파들도 요거부터 사진 찍기. 아, 요거부터 일단 사진. 시금치 된장 무침. 된장 시금치 무침. 아, 밖에 시끄러워. 자, 된장 시금치 무침. 자, 여러분, 오늘은 김치 우동 맛있겠죠? 이야. 이제 먹방 넘어갔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김치 우동은 여기까지. 아, 사진 찍어야지. 맞아. 잠시만요. 까먹겠네. 여기다 올려놓고 사진을 좀. 자, 녹화 여기까지 할게요.